네, 라이빈의 또 하나의 순서 한겨레 21의 To Anyone. 네, 오늘도 한번 네.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겨레 21의 방준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그 기사 소개를 해주셨던 거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사를 보면 군산에 살고 계신 한 30분 정도를 만나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섭외하고 만나게 됐나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인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요. 그냥 살고 계시는 사실은 그냥 평범한 분들을 만나뵙고 싶어서 네. 그런 방식을 좀 편견 없이 만나뵙자는 의도로 택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이제 지역 취재 방식이기도 한데 네. 의원들의 지역 보좌관이나 뭐 지역 의원들을 만나서 네. 일단 물꼬를 트고 그분들한테 뭐 노동자분들 소개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동료분들을 소개받고 또 뭐 그러다가 이제 다른 뭐 지역 학자나 이런 분들한테서 또 다른 이제 협력 업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받아가면서 그냥 있는 동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예. 네. 그럼 그렇게 만나신 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기사에 등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군산에 머무는 한 6주 동안 거의 매주 만나뵀던 분은 저희는 그냥 가명으로 기사에는 쓰긴 했는데요. 김성우 네. 씨라는 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GM 정규직 실직자세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희망퇴직금도 받으셨고 당장 생계에 위협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데 희망퇴직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또 연차 따라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 뭐 한 뭐 네. 2억 정도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이분 같은 경우도 청소일을 시작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힘들다라는 기사를 쓰게 되면 네. 이제 통상 이제 받게 되는 반응은 뭐 당장 생계가 힘든 것도 아니고 희망퇴직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뭐가 네. 힘들다고 하는 거냐 혹은 뭐 정규직들이 그렇게 해서 회사가 망한 거 아니냐 뭐 심하게는 꼴 좋다라는 식의 약간 조롱 섞인 네. 반응들을 먼저 접하게 되는데요. 이분이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오래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래서인데 이분은 청소업체를 직접 꾸려온 네, 거죠? 네. 네. 뭐 그렇죠. 청소업체가 아무래도 자본금도 적게 들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하셨는데 네. 근데 또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차마 밖으로는 쉽게는 잘 못하시고 그런 세상에 따가운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의 힘듦은 어떤 걸까라는 걸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서 되게 자주 만나뵀던 분인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불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있다가 굉장히 안정적인 네. 직업에 있다가 내쳐진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의 퇴직금을 받았던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다들 어쨌든 뭐 빨리빨리 급한 대로 일들을 조금 실업급여가 끊긴 이후로 더 본격적으로 찾고 계신데 근데 그 바뀐 일터를 이게 내 자리다라고 느끼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라지는 구조에서 버틸 것만을 지금까지는 챙겨왔었는데 네. 근데 새로 만들어지는 구조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될지 새로 바뀌는 구조는 어떤 게 돼야 될지에 대한 대답은 없는 채로 구조조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네. 위기 대응도 그런 식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전체 경제 관점에서도 그냥 없어지는 것만 생길 뿐이지 이제 새로 무언가를 할 힘을 이제 주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예, 뭐 특히 이제 뭐 IMF 때나 이런 때도 위기를 겪고 나서 뭐 그 이후에 사실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떠도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점점 이제 좀 경제적인 지위가 하락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 보니까 만나신 분들 중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표창까지 받은 공무원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은 스토리는 뭔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가 그냥 예전 2008년, 2009년 군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의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지역신문 같은 곳에서 이제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표창을 받았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뭐 국장이나 과장 같은 좀 급이 높은 공무원에게 주어지지만 네. 이명박 정부는 실용 정부이니 이런 7급 공무원에게도 표창을 주는 뭐 이런 식의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연락을 드리고 만나뵀죠. 근데 기사를 보고 직접 찾아보신 네네. 거군요. 근데 그 11년이 지났죠. 1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분의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해져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뭐 당시에는 뭐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뭐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기업 프렌들리 해야 된다. 어쨌든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기업 유치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 역시도 이제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기업 유치라는 게 어떤 기업 유치여야 하지라는 고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기업의 생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면 되는 건가? 그러면 뭐 기업의 이 기업은 언제까지 우리 지역에서 발을 붙이고서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 혹은 뭐 이 기업이 만들어낸 산업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마도 개인적인 좀 이유들도 있으셨을 텐데 네. 이분이 당시에 이제 표창을 받고 약간 이제 화제가 되면서 말씀하셨던 게 내 자식들이 군산에 머물고 싶게 하고 싶어서 이런 식의 기업 유치나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나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자식분들은 다 이제 수도권으로 예, 네. 떠나신 상태셨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이 좀 군산에 돌아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계속 하시고 또 아직도 꿈을 버리진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 보니까 그 도심 상권과 그 산업단지 상권의 사람들을 나눠서 네, 만나셨다는데 네. 굳이 이렇게 나눠서 만난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그 모습, 도시의 디자인이라는 게 산업에 어떤 산업에 의존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모습도 변하고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는 결도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나눠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도심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GM 정규직 혹은 뭐 협력업체 관리자급 직원들 같은 중산층을 이제 바라보고 만들어진 도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 약간 위기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처음 공동화 현상이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네네. 위기가 있다. 그 이유를 또 들여다보니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특히나 고용위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이 길어서 올해 네. 초까지는 실업급여가 좀 지원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끊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권도 약간 이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지금 위기가 닥치고 그렇구나. 있는 사실은 이제 더 심각하게 황량하고 좀 암울한 분위기인 곳은 그 산단 딱 위치에 있는 원룸촌 지역 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만나뵀던 분은 또 재밌게도 이제 울산 동구에는 이제 울산 동구 같은 경우 이제 조선업의 메카인 지역인데 거기에서 군산 조선소를 따라서 이제 이쪽에 이제 원룸촌에 원룸 건물을 사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 되시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이제 이주를 해온 분이셨어요. 그분은 원룸을 운영하시는 네, 분이네요. 네. 그래서 애초에는 이제 울산에서 원룸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군산으로 넘어오신 분이셨는데. 이게 그 조선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군산 조선소가 조금 더 심했는데 거의 대부분 생산직이 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머무시는 분들이 아니죠. 보통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일을 하러 나오셨달지 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원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몰리고 상권도 형성이 됐던 건데 이런 분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도시 자체를 아예 떠나버리시는 네.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심각하게 나타나는 네. 그러니까 노동의 형태에 따라서 도시의 그 쇠락의 모습이나 결들도 약간씩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들 공무원도 만나고 원룸촌 뭐 운영하시는 분도 만나고 노동자도 만나고 네.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의 좀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좀 안타까운 정의이기도 한데 약간 무기력 이라는 단어를 기사 속에서 저희 이제 협력업체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한 직원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약간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느낌으로는 이제 깨닫고는 계시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대기업 생산기지 의존만으로는 이게 경기가 좋을 때 확 같이 좋았다가 경기가 수그러들 때 너무 큰 위기가 닥쳐버리는 상황들을 다들 깨닫고는 계세요. 근데 네. 이게 대기업 생산기지가 만들어 놓은 그 지역의 질서들이라는 게 너무 완고해서 사실은 그 관성을 벗어나는 것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또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그것들이 이제 혼자의 힘으로 해나갈 수는 없고 이제 다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아 이게 뭐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우리는 이 질서대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다른 무언가를 또 생각하기는 약간 또 쉽지 않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조금 답답한 그 상황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어쨌든 뭐 주인공장이 지나간 1년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떠나간 지 한 2년, 이제 3년 돼가는데요. 그 네. 시기를 좀 맞고 뭐 나고 계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기사 말미를 보면 이제 다른 그 울산 지역 얘기가 이제 나올 네.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공장이 떠난 도시라는 제목의 이 기획이 계속 연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도시는 울산이 되는 건가요? 네, 울산 동구인데요. 사실 네. 그 군산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러운 도시인데 왜냐하면 군산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제조업이 견고하게 다져져 왔던 도시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그런 식의 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도시인데 근데 사실 그 도시에서도 지금 위기 알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한겨레 21에서는 다음 주에는 이제 울산 동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긴 기사로 또 비슷한 형식의 긴 기사로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울산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네 다음 주도 꼭 21 다음 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준호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